시작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가족의 과업 네 가지 중에서 먼저 첫 번째 수용과 지원에서 수용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강의를 했고요. 오늘 이제 지원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가족 환자 관계 개선, 가족 자신의 삶을 돌보기, 희망을 간직하기 강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증상 관리에 들어갈 텐데 증상 관리에서는 오늘은 망상과 환청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강의했던 건데 환기하는 의미에서 띄워봤어요.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물이 되어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 이제 써놨지만 우리가 그래서는 안 돼, 이래서는 안 돼 하는 이것이 비수용이고, 그래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하는 게 수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당사자들이 보이는 여러 가지 뜻밖의 행동들, 상식에 안 맞는 행동들, 이런 것들을 볼 때, 저래서는 안 되는데 하고, 안 돼, 안 돼, 안 돼 하다 보면은 제 이야기가 작은 문제도 큰 문제처럼 보이고, 자꾸 심각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고, 웬만한 거는, 즉, 여기에서 웬만하다라고 하는 기본 기준은 그것이 타인에게 위험한가, 위험하지 않은가. 자기 자신에게 위험한가 위험하지 않은가. 그래서 위험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데, 그 막는 방법으로는 강제 입원을 시킨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위험하지 않은 행동들은 사실은 내버려 두는 게 맞다는 거예요. 크게 문제시 안 삼는 게 좋다. 그래서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허용해 주는 게 좋습니다 하는 것이고, 이것이 뭐 증상만이 아니라 환자의 전반적인 생활 모두에서, 예를 들어서 아침에 늦게까지 자고 안 일어난다, 그것도 괜찮아가 돼야 되고, 한밤중에 매일처럼 그냥 그 컴퓨터 게임만 한다, 그것도 기본적으로는 괜찮아가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때로는 뭐 부모한테 화를 내고 덤벼든다, 그런 것도 괜찮아가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하다 보면은 결국은 문제가 될 만한 게 얼마 없습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 기본적으로 수용적인 자세로 대하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고. 그랬을 때 수용한다는 것의 출발점은 뭐냐? 경청하려고 하는 것. 귀담아, 귀 기울여 듣는 것. 말이 되는 소리든 말이 안 되는 소리든 관계없이 항상 당사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잘 들어보려고 하셔야지 되고, 잘 들어보시다가 보면 결국은 이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던 행동이나 말들이 이해가 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거기에서부터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발점은 경청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고, 이렇게 경청을 하시려고 하면, 또 괜찮아, 괜찮아가 되려고 하게 되면은 그 핵심이 가족분들이 먼저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되죠. 내가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웬만한 건 다 그냥 눈 감아줄 수도 있고, 또 자기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시간을 내서 들어봐 줄 수가 있는데, 내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이런 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족분들이 보면은 흔히 왕왕 환자를 치료하겠다고 막 거기에 발을 동동 구르시고, 여기 데리고 다니려 하고 저기 데리고 다니려 하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그렇게 하시기 이전에 더 중요한 게 가족분들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거죠. 내 마음에 내가 돌아봤더니 내가 막 마음이 불안불안해하고 재발하면 어떡하나 해서 계속 그 걱정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작은 일에도 내가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걱정이 되고 그렇구나 하면은, 내가 이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 걱정이 되는 이 마음을 내가 어떻게 내려놓을까. 그래서 그 마음을 자꾸 내려놓으시려고, 편안한 마음으로 만드시려고 가족분들이 애쓰셔야 되죠.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를 대할 때 기본적으로 좋은 태도라고 제가 권하는 것들이 한 가지가 너그러운 무관심. 그러니까 실제로 무관심해서, 무관심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관심이 있지만 짐짓 무관심한 척 한다 하는 거죠. 그게 너그러운 무관심이야. 그러니까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큰 일이 아니면 웬만한 거는, 앞에 이야기했던 이 괜찮아, 맨 그 이야기잖아요. 뭔가 본인이 저러면 안 되는데 하고 안 좋은 어떤 버릇이라든지 습관이라든지 안 좋은 행동이 나와도 웬만한 거는 그래 저러다가 말겠지 하고 그냥 너그럽게 눈 감아주고 넘어가는 것.
그러니까 작은 거 하나하나 다 지적하고 고치고 이러면 여기에서 탈이 나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냥 대충 앞에서도 맹이야기했던 그 이야기죠. 위험한 거 아니고는 다 그냥 내버려두고 눈 감아주고 지나가는 것. 이걸 이제 너그러운 무관심이라 하거든요. 이런 태도로 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은행 통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돈만 저축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도 감정을 저축할 수 있습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자녀분과의 제가 이제 늘 하는 이야기가 병이 낫느냐 병이 낫지 않느냐 여기에 초점을 두시지 마시고 나하고 애하고의 관계가 좋아지고 있나 아니면 더 나빠지고 있나, 어떻게 하면 애하고의 관계를 더 좋아지게 만들까, 계속 관계만 보고 가십사 하는 거예요. 가족분들은 나머지 다른 어떤 답답한 일이 있으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전문가를 찾으십시오. 의사한테 자문을 구하든 또는 상담자에게 자문을 구하든 전문가에게 자꾸 물어보고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그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러니까 애한테 자기 병명을 이야기해 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전문가한테 의논하고 전문가한테 그 역할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하고, 또 마찬가지로 애가 계속 낮밤이 바뀌어서 저렇게 밤에는 게임만 하고 밤을 꼭박 세우고 낮에 자는데 저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할 때도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전문가한테 상담을 맡기든 면담을 맡기든 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하시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게 그 이야기잖아요. 제가 늘 가족분들 보고 고치려 하거나 가르치려 하지 마십시오. 교육자가 되거나 치료자가 되려 하지 마십시오. 가족분들은 오직 당사자의 지원자, 지지자. 당사자 본인이 느낄 때 엄마는 내 편이다, 아빠는 내 편이다, 무조건 내 편이라고 느끼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제 그 이야기인데, 그래서 병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또는 병이 점점 더 심해지거나 말거나 간에 내가 계속 애하고의 관계를 더 좋은 관계로 만들려고 애를 쓰다가 보면 그게 지금 당장은 효과가 안 나타나더라도 1년 뒤, 2년 뒤, 3년 뒤가 되면서 점차 그게 위력을 발휘하거든요. 나중에는 관계만 좋아지고 나면 나중에는 크게 걱정할 게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약을 안 먹는 애들도 자기 스스로는 약을 왜 먹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약을 안 먹고 싶어도 부모하고 관계가 좋으면 부모가 내가 네가 약을 안 먹으면 내가 걱정이 너무 많이 된다, 그러니까 네가 내를 위해서도 약을 좀 먹어도 하면 자기는 약을 왜 먹어야 되는지 모르고 약을 먹기 싫지만 엄마가 원하니까 아빠가 원하니까 그래 그럼 내가 먹어주지 하고 약을 먹어주거든요. 약 먹는 문제도 그렇고 방금 이야기한 낮밤 바뀌는 문제도 그렇고 또 밖에 안 나가고 집안에만 꼼짝 안 하고 집안에만 틀어박혀 지내는 문제도 그렇고 모든 문제들이 가족과 관계가 좋아지고 나면 가족들이 원하면 거기에 따라준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족과 관계가 좋아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가족하고 따라다닐라 그래요. 가족이 어딘가 가면은 본인도 같이 가려고, 가족이 이렇게 교육받으러 오면 자기도 그냥 교육을 받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라 엄마하고 같이 있고 싶어서, 아빠하고 같이 있고 싶어서 교육에 따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뭐 어디든지 가족들이 가는 데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기가 수월해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가족 애하고 당사자하고 관계를 좋게 하는 데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표현하는 것이 감정은행 통장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 마음에 저축을 자주 많이 하시라. 평소 일상생활에서 매일매일이 생활에 자꾸 저금을 하시라. 저금을 한다는 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지한테 좋은 말을 해주는 거죠. 듣기 좋은 말. 잘한다라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공감해주고 지지해주고 이런 거는 이런 말들이나 이런 행동은 다 저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말 이전에 말보다도 더 중요한 게 나의 표정과 음성과 이런 거잖아요. 지가 방문 열고 밖에 나오면 내가 지를 쳐다볼 때 내 눈빛이 온화하고 부드러워야 된다고요. 사랑스러워야 되고 그리고 내 얼굴빛이 편안해야지 되고 그리고 내가 말을 할 때 자기 말을 이렇게 한마디 건네더라도 편안한 음성으로 따뜻한 음성으로 자기가 듣기에도 좋은 느낌이 드는 그런 편안한 음성으로 말을 잘 잤나 뭐 어떠나 이렇게 말을 건네야지 되고 그런 것들이죠. 이런 거는 전부 다 마음의 저금을
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마음에서 그 저축을 뺏는 방법은 지적하고 나무라고 혼내고 언성을 높이고 얼굴을 붉히고 이러면 그때마다 저금이 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 지금 애한테 저금을 얼마나 해놓고 있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그러니까 애의 태도 행동을 보면 알죠. 내가 저금을 많이 한 사람들일수록 애가 내 옆으로 자꾸 다가와요. 관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내가 그 집에 가서 거실에 있으면 방에 있던 애가 거실로 나와서 자꾸 내 옆에 앉아 있어요. 내가 텔레비 드라마 보고 있으면 지도 앉아서 그냥 같이 드라마 보고 이런 식으로 내 옆으로 자꾸 다가오고,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가려고 하는 데마다 따라다니려고 그러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말수가 많아져요. 말이 되는 말이든 안 되는 말이든 내만 보면은 뭐라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 이야기가 망상도 좋고 환청 들은 것도 좋아요. 아, 엉뚱한 이야기라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 당사자들은 무조건 하고 말이 없는 게 문제니까 무조건 말수가 많아지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엉뚱한 소리라도, 말이 안 되는 소리라도 무슨 말이든지 하면, 아 그러냐, 좀 더 이야기해봐라, 좀 더 이야기해봐라 하고 자꾸 들으셔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자기가 몸이 내 옆에 가까이 다가온다, 나만 보면 자꾸 뭐라고 말하고 자꾸 말수가 많아진다 이러면 무조건 좋아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그러잖아요. 나를 볼 때마다 원망을 한다, 화를 낸다. 이것도 원망 안 하고 화 안 내고 입 꾹 다물고 있을 때하고 비교하면 좋아지는 거예요. 좋아져야지만 그때부터 원망이 나와요. 그때부터 나한테 화를 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원망을 해도 화를 내도 아 이게 좋아지는 거구나 하고, 그 원망을 그래 더 이야기해봐라 한번 들어볼게, 그 원망을 쭉쭉 다 들어주셔야 되고, 그 화내는 거를 그래 네가 화가 많이 났구나, 한번 네가 한번 왜 그렇게 화가 나는지 한번 이야기해봐라 하고 그걸 쭉쭉 다 들어주고, 항상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게, 그래 무조건 말수가 많아지면 좋아지는 겁니다. 이야기예요. 이 두 가지를 보고 가셔야 돼요. 애가 나한테 가까이 다가오나, 그 다음에 애가 말수가 많아지나, 그렇게 만드시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상시에 이렇게 감정은행 통장에 저금을 많이 해두시면, 우리가 저축이라고 하는 건 원리가 똑같잖아요. 우리가 평상시에 내가 한 달 번 돈을 그 달에 다 안 쓰고 꼬박꼬박 일부를 저축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나중에 노후를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위기시에 쓰려고, 갑자기 집에 식구들이 누가 아프다든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때 쓰려고 우리가 평상시에 돈을 모으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원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감정은행 통장에 저축을 많이 해두면 위기시에 찾아 쓸 수가 있어요. 즉 위기시라고 하는 건 재발하려고 할 때, 애가 무슨 큰 사고를 치려고 할 때, 그런 때에는 다른 누구 말도 안 듣지만 자기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말은 들어요. 그러니까 약을 먹으라 해도 약을 안 먹고, 뭐 어떻게 입원을 해보자 해도 입원을 안 할라 하고, 집에서 그냥 며칠 푹 쉬자 해도 그 말을 안 듣고 하는 애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이 권하는 건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 권하는 것을 들을 뿐만이 아니고 그 사람 옆에만 가면 애가 마음이 편안해져서 저절로 들썩이던 게 가라앉아, 애가 심리적인 안정을 찾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계를 좋게 만들어가는 것,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 평상시에 감정은행 통장에 저금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무엇을 수용해야지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변해버린 당사자의 모습을 수용해야 합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현재 내 눈앞에 있는 얘가 내 자식이다 하고, 오늘 현재 내 눈앞에 있는 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는 이야기가, 얘 병 다 고쳐서 병 낫고 나서 그때 가서 행복하게 살라고 하지 마시고 오늘 당장부터 행복하게 살려고 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얘가 말수도 없고 뭔가 표정의 변화도 없고 뭐가 하여튼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하고 오늘 저녁, 오늘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즐겁고 재미나고 좀 더 다정하게 지낼 수 있을까, 이거를 공유하셔서 오늘 하루 서로 사이좋게 지는 데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변해버린 당사자의 모습을 수용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당사자의 욕구와 감정을 수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가 원하는 것,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하잖아요. 항상 그 마음에 대해서 물어봐 주셔야 되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길입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가족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물어보고 이렇게 하고 싶나 저렇게 하고 싶나 네가 하고 싶은 건 어떤 거고 이렇게 물어봐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되고 또 당사자의 감정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안부를 물어봐 주셔야 되고 어떤 감정을 내보이든지 간에 불안해한다, 우울해한다, 화를 낸다 또는 죄책감을 느낀다 어떤 경우에도 괜찮아 괜찮아라고 해주셔야 되고 그 불편한 감정을 좀 더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표현할 수 있게끔 말로 해봐라. 뭐가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냐, 어떻게 힘드냐 라고 해서 자꾸 표현을 하게끔 격려하고 그러면서 잘 들어주고 잘 다독여주고 그래 하셔야 됩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사자의 욕구와 감정을 수용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변해버린 자신의 삶과 자신의 한계를 수용해야 합니다. 당사자의 삶만 바뀐 게 아니죠.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 발병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가 단지 병으로서의 의미만 갖는 것이 아니라 발병으로 인해서 당사자의 삶이 바뀌어 버렸다 하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어 버렸다. 자기가 발병 이전에 원래 꿈꾸던 인생, 대학을 어떻게 진학을 하고 대학 졸업하고 나면 취직을 하고 어떻게 이렇게 살겠다라고 나름대로 꿈꾸던 인생이 하루아침에 그 길을 못 가고 엉뚱한 길로 접어든 것이죠. 생각지도 않았던 나는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고 약을 먹게 되고 그러면서 학교도 휴학을 하게 되고 직장도 못 다니게 되고 백수 처지로 전락을 해서 남들에 비해 뒤처지는 것 같고 이제 인생이 이렇게 이제 바뀐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앞길이 안 보이고 이렇게 이제 인생이 일시적으로 인생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다시 새로 길을 찾아가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아무튼 당사자의 삶이 바뀌어 버린 거죠. 인생이 바뀌어 버렸는데 그런 면에서 보자면 당사자만 바뀌어 버린 게 아니에요. 당사자의 인생만 바뀌어 버린 게 아니라 가족들의 인생도 통째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전에까지 살아오던 삶의 방식, 어떤 삶의 목표 이런 게 다 이제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애를 낳게 해야 된다고 애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보면 이전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하고자 했던 일들은 뒷전이 될 수밖에 없고 애가 최우선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애한테 매여서 지내는 시간이 이제 일단은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서 접하는 일들이 사사건건 낯선 일들이잖아요. 생전과도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들이 한 가지 고비를 넘기고 나면 다음에 또 생각지도 못했던 또 다른 일이 닥치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도 못하겠고 그래서 계속해서 절절매게 되는 이런 식의 상황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애를 낳게 하겠다고 낳다내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데 그래도 애는 계속해서 더 나빠지는 것만 같고 아니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이제 가족들이 흔히 왕왕 좌절하죠.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 인생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애를 낳게 하는 일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종종 이제 좌절하게 되는데 그래서 때로는 이제 그러다가 보면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뭐 이런 생각들도 하시게 되고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족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너그럽게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수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애를 낳게 하려고 하다 보면 바람직하기로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애를 수용을 해야 되고 애를 잘 받아줘야 되고 근데 가족들도 사람이니까 때때로는 잘 하시다가도 또 한 번씩 심하게 화를 낸다든지 또는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려서 애가 더 악화되도록 만든다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자책하거나 하시지 마십사 하는 거죠. 그런 어떤 시행착오들을 겪어가면서 결국은 길을 찾아가니까 가족분들도 어쩔 수 없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항상 잘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때로는 실수도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기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기도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그럽게 자신을 수용해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변해버린 자신의 삶과 자신의 한계를 수용하셔야 됩니다 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의 강의였던 수용에 대한 이야기였고 오늘의 강의 부분은 이제 지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